lies have come to you with a line that wasn't true, and you passed them by. Passed them by. Though you're in the center ring and their lines don't mean a thing, why don't you let me try? Let me try. Now I don't wear a dime.어, 혜진이가 좋다. 땅꽃다 지금 이제. 혜진이가 너무 좋다. 어우, 너무 뜨거웠어. 어우, 몽골 햇빛 장난 아니네. 아, 특히 여기가 뜨거워. 진짜. 네, 맞아요. 여기가 뜨거워. 완전 여름. 어, 경민이가 뭐 가지고 있네. 경민이가. 경민이가 왔네. 저 뭐야, 근데? 자기가 시킨 거, 자기가 시킨 거. 아, 본인이 시킨 거야? 보내는 사람이 없어. 어. 이름 뭐야? 솔롱보스. 솔롱보스. 빨리. 솔롱보스. 야, 주소 없음. 이거는 뭐 흰색 거기 바위 가가지고 해야 돼. 이쪽으로 넘어. 저쪽인가 보다. 솔롱 일단 가봐. 차량 진입 금지래. 차 안 된대요. 걸어가야지. 걸어가야지. 무거워?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안 무거워 확실해? 어, 안 무거워, 안 무거워. 여기 넘어가가지고 흰 바위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올라가서 보면은 보인다는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뭐가 있길래 여기를 올라가야 있는데, 보이냐? 그게 올라가면 보이냐? 올라가면 개를 있지 않을까? 그냥 개를? 개를가 뭐 있다고? 택배 그 받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개르면은 어디에서 어딜 가서 뭐 무슨 뭘 지나면 개르가 보인다 이렇게 설명했을 텐데 그 말이 없는 거 아닌가? 그 개르를 지나 조금 더 가면은 개르가? 그래. 개르를 지나 조금 더? 저기 세동이잖아. 아, 세동 맞네. 세동이 맞아.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있다 그랬어. 아, 저기인가 보다. 게르 5동의 목조건물. 약간 주황색? 네. 야, 게르 맞아요. 형 맞아요. 오케이.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구나. 이쪽은 어떤 예측을 해도 예측이 안 통해. 아, 이게 호수라는 게 진짜 아직도 안 믿기네. 아무리 봐도 완도 앞바다인데 이거. 제주도만 와도 되잖아. 뭐가 있어? 여기 아닌데. 아,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와, 형님 저기 노을 좀 보세요. 노을 이쁘다. 뭔가 이 날씨 되니까 철새들이 막 날아다닌다. 이쁘네. 여기서 또 뭔가 느낌이 있어. 부드럽고 아늑한 뭔가가 나를 감싸네. 비어나지 못한 내 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해. 야, 진짜 멋있다. 야, 여기 지금 야. 그림이다 여기. 야. 야, 여기 올라와 봐봐. 올라와 봐봐. 진짜 멋있어. 와, 이거 와, 이게 이쁘다. 악마, 그지? 와, 형이 진짜 멋있다, 이거. 바람 없이 가득 나를 태우고 있어. 야, 진짜 멋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그지? 아우나 하나 가야겠어. 한 더. 아, 이걸 봐. 이쪽을 봐야 돼 그냥. 그지? 딱 저 빛을 보는 느낌으로 가자 우리 둘이. 어, 야, 두스 느낌인데. 빛을. 하나 둘 셋. 두스.
팔이 벌려야지. 이쪽 벌려야 돼. 투스. 어, 형, 아. 듀스, 듀스. 봐봐. 듀스 자켓인데, 이거? 어. 야 기가 막히잖아. 듀스 자켓. 형, 이건 쉽게 못 줍니다. 팔겠습니다. 와. 야, 야, 아, 얘들아. 폼 좀 잡아봐. 그렇지. 야, 대박이다, 이거. 야, 근데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야, 근데 여기야? 모르겔 티를래! 모르겔 티를래! 모르겔 티를래! 모르겔 티를래! 바람 되어 안아줄게. 모르겔 티를 내. 모르겔 티를 내. 그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여기에 사람이 살아? 누가? 모르겔 티를 내. 뭔지 모르겠네 근데. 그지? 뭘까? 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거? 야, 저 물이 이쁜 거 봐. 저기, 저기만 저렇게 왜 저러지? 저기 뭐 있지? 밑에 뭐가 있나 본데, 저? 오, 잠깐만요, 형. 왜? 뭐가 있어? 오, 잠깐만요, 형. 왜? 왜? 뭐가 있어? 어, 배송됐다고 나왔다고. 왜 배송됐다고 아니야? 왔어요. 인수자 어? 솔롱고스 강우님? 하르가스 호수? 뭐 같다? 아, 나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는 거. 제가 까봐야 되는 건가? 하르가스 호수. 그치? 나도 지금 뭐 문자 왔어. 뭐 같다? 하르가스 호수. 고객님의 상품이 배송되어 알려졌습니다. 형님 이름도 다 여기 있죠. 솔롱고스 홍경인. 어, 나도 왔는데? 저희한테 주는 선물인가 봐요.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뭐라고? 저희한테 온 건가 봐. 진짜? 뭐야? 상품이 아... 배송 완료됐습니다. 인수자. 아, 저희가 까봐야 솔롱고스 김종국님? 뭐야 이게? 아, 우리한테 보낸 건가 봐. 어. 야, 뭐야 이거.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이거. 아이. 이제 어디 왔네. 아, 까. 뭐야 이거 가족 사진인데? 오, 야. 없어. 그러네. 가족 사진이네. 오. 근데 나는 편지밖에 없어. 넌 편지밖에 없네. 형 저도 이게 끝. 뭐 있네 나도 있네 있기는. 이 뭐야? 에이. 아이 뭐야 이 글씨가 잠깐만 이. 아 잠깐만. 누구? 아 이거 뭐야? 누구? 아, 난 딘딘이 보냈네, 딘딘이. 잠깐만, 한 명씩 해. 해. 저 한 명씩. 누구부터 할 거야? 뭐, 너 딘딘? 어. 딘딘부터 해, 그러면. 그래. 야, 보자. 아, 뭐야, 이거. 갑자기. 뭐야, 뭐야. 자, 투 회장님, 형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함께 고생하신 만큼 형님이 즐기시지 않으시는 건 알지만 축배를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동생이 사치스러운 샴페인 한 병 보냅니다. 아, 이거 마무리 거야. 형님은 안 드실 수 있어서 프로틴 탄산 따로 보냅니다. 지난번 설에 송이버섯 보냈을 때 뭐 이런 걸 보내냐 뭐라고 하시고 매번 동생들은 잘 챙기지만 정작 받는 건 못하는 형이라는 거 알지만
오늘은 편히 받아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님. 네,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좋습니다. 오케이, 친구. 네. PS. 진심으로 고생하셨다고 보내는 겁니다. 라디오 섭외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얘 지금 나한테 라디오 섭외 중이거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기세요, 형님. 막내 딘딘올림. 아, 저희 축구팀이에요, 딘딘이. 와, 잔도 줬어. 어머, 딘딘이야. 나중에 고맙다고 해. 잔을 빼서 만드는 거야. 아~ 껴, 빼서 껴. 오케이. 빼서 껴. 야, 딘딘 센스 있다, 딘이. 택배는? 뭘. 아, 좋다. 얘가 고집이 있어. 자, 김민정님이 얼마 전에 용티 친구분들이랑 몽골 촬영 다녀오셨잖아요. 맞아요. 재밌는 에피소드 없었나요? 용티 클럽 멤버분들 케미 너무 좋아요 해주셨는데. 너무 웃겼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아니, 너무 웃겼어요. 나는 형이 거기서 폭발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걱정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어서. 폭발은 아니고 약간 현타가 중간중간에 왔죠. 너무 힘들다. 보면 알아요. 잠깐만, 이거 나는. 어디? 잠깐만. 뭐야? 아. 왜? 아, 저는 그냥 저. 네, 저희 회사 본부장님. 야, 이거 신기하다. 어떻게 우리한테 올까? 야, 진짜. 친애하는 멋진 사람 훈에게. 훈아, 건강히 잘 있지. 낯설지만 신기하고 신비로운 대륙에서의 며칠을 잘 보냈는지 너무 궁금하고 건강히 잘 다녀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우선 건강하지? 훈이 두 눈과 가슴에 새겨 넣을 만한 아주 멋진 경험이었기를 또한 바래보아. 처음으로 이런 기회를 빌어 훈이에게 다소 긴 장문의 손편지를 쓰게 되었네. 우리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게 된 지도 꽤 많은 날들이 흐른 것 같네. 수년비 가득한 수줍은 청년의 모습으로 만나 한 해 안에 멋진 배우로 좋은 사람으로 우리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잊지 못할 순간들도 많이 얻어내고 있는 것 같아.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난 훈이한테 참 많이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 배우와 매니저라는 다소 딱딱할 수도 있는 관계지만 이를 떠나 사람 사는 고민과 염려 등도 나누고 항상 나를 믿어주었던 그 마음이 무엇보다 강훈의 매니저로서 정말 많이 든든했었어. 2019년 JYP를 떠나오면서 JYP였어요. 대표님과 나를 믿어준 그 마음은 하나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이었듯 지금도 그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그래. 우리 여기까지 많이 달려왔고 또 치열했지. 배우. 왜 그래? 갑자기 뭐가 왔어? 왜 그래? 뭐해서 온 거야? 나도 지금 막 아니 배우로 힘들었어 가지고. 그래. 아, 이거 못 읽겠는데요. 아, 그럼 자 이거 봐. 빨리. 아니, 아, 힘들었던 게 생각났어. 네, 배우로 살아내느라 진짜 고생 많이 한 거 알고.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네. 이렇게 찍는 게. 아, 진짜 힘든 순간에도 오히려 늘 걱정하는 나한테 훈이는 더 아시잖아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요. 아니, 할 수 있어. 네. 아, 잠시만. 1, 2년 전까지는 답이 없었거든요, 배우로서. 몇 개 조연으로 이렇게 하고 나면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쉬고 싶어서 쉰 게 아니라 이제 오디션도 계속 떨어지고 그때 또 코로나도 맞물려가지고.
가장 힘들 때 딱 오더라고. 웃음의 붉은 끝동 이 작품이 잘 되면서 수상자는 옷소매 붉은 끝동 강훈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처음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더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연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자 신인상 강훈 씨 축하드립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 한국을 나고 이상한 생각 안 한다고 웃어주었고 평생 배우할 거. 아, 안 되겠는데요.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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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우리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지금 영상에 안 슬픈 건데, 예,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멋있어, 다 왔어. 아, 그래. 예. 이상한 생각 안 한다고 웃어주었고 평생 배우할 건데 지금도 괜찮다고 아직 우리 갈 길이 멀지 이제 시작인데 더 즐겁고 치열하게 힘내서 진짜 더더더 좋은 시간 보내자. 마음껏 연기할 수 있도록 나도 더 좋은 작품 만들어 볼게. 우리 농담으로 항상 해외에 다녀오면 기운이 바뀌는지 좀 좋은 일이 생기거나 작품 기다리다가 가끔 기다려. 아, 나 왜 울지? 아, 모르겠어요. 아, 옛날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아, 지 힘들었을 때 그게 있으니까. 네, 그게 아, 생각이 나가지고 아쉽네요. 아, 야, 찡님 나도 내가 눈물이 났다. 나도 그렇다. 네, 빨리 할게요. 네, 네, 작품 기, 네, 좋은 생각이거나 작품 기다리다가 가끔 기다렸다 뜻이 바로 답이 오기도 했었고 이번 몽골에서의 시간들 역시 좋은 기운 가득 담았을 좋은 추억이었기를. 뭐가 좋을까 하다가 훈이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생각이 나서 한국 돌아오면 훈이 좋아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잔뜩 마시면서 작품 좋은 작품 대본 갖고 열공하는 시간 보내게 될 거라는 뜻으로 한국 돌아오면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미주알 고주알 전부 들려줘. 밤하늘의 멋진 별들 볼 것도 본 것도 얘기해주고 기다리고 있을게. 우리의 바람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보면서 어느 날 새벽에 가을쯤. 예. 아, 그래. 네, 저희 두 번째 엄마 같은 분. 아, 그분아. 아, 커피 카드. 아, 여기서 쓴 돈. 50만 원이요? 이걸 누가 준 거야? 그분이? 오, 진짜요? 우와.